자, 일단 1세트에 최현준 선수가 먼저 한번 보여줬고, 2세트는 마르티네스였거든요. 자, 3세트는 어떻게 될까요? 참 궁금한데요. 자, 다시 한번 뒤돌려치기. 오. 키스가 났는데요. 이거 뭐 설마 네, 안 갑니다. 그죠? 네. 다시 한번 볼까요? 이게 올라오면서 일목초크 두께가 좀 너무 두꺼웠어요. 네. 네, 저 위쪽으로 교차가 났어야 되는데 너무 두꺼우면서 키스가 납니다. 살짝 미련을 가지고 뒤를 봤습니다만 득점되지 않았고 최현준 선수의 뒤돌리기. 포지션도 완벽하게 만들어냈어요. 그러네요. 자, 근데 지금 일목적구와 내공 기울기를 봤을 때 다음 포지션을 만들기가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는데요. 자, 교차를 잘 시키면서 가야겠죠? 자, 여기서 자, 교차가 한번 여기서 나야 네. 되고요. 괜찮죠? 좋습니다. 가운데 어떻게 써나요? 자, 완벽한 이것도 포지션이 만들어지죠. 좋아요. 2대0으로 앞서가는 최현준, 다시 한번 뒤돌리기. 이것도 와, 오, 이거 불안해지죠? 그렇습니다. 위험했어요. 뭐죠? 가문의 영광 화이팅. 네, 뭔지 모르겠습니다. 최현준 선수랑 사진 찍었대요. 네. 팬들이 선수들과 사진 촬영도 많이 하고 선수들 입장에서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는 팬들을 만날 기회가 없었잖아요. 네. 관중들이 이제 많이 오면서 팬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자, 4연속 득점. 4점을 참이 포지션을 잘하면서 올라갔는데요. 더 맞춰냈는데요. 내공이 좀더 올라갔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맞고 좀만 더 내려왔으면 조금만 더 두껍게 맞아서 그러면 참 좋았을 텐데.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있습니다. 이거는 가치가 쉽지 않죠. 그렇죠? 네. 확실히 꺾어놓지 못했네요. 4득점 기록했습니다, 최원준. 점이 조금 더 낮았어야 되는 거죠. 네. 자, 비껴치기 짧게. 목적구가 이제 상단 코너 쪽에 있는데요. 자, 회전력 조절로 보내놨고요. 좀 짧아질 것 같죠? 네. 이런 배치도 쉬운 배치가 아닌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회전 조절을 잘 해줘야 되는 배치니까요. 네. 그리고 수비가 좀 됐나요? 일단 원뱅크 넣어치기가 가능은 한데 배치 자체가 뭐 키스의 위험도 있고요. 당점을 상단으로 살짝 올리고 약간의 곡구를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와. 이렇게요. 네. 김근혜 훈련이 이제 뭐 이런 배치는 가능합니다라고 뭐 말씀을 하셨는데, 최현준 선수 선택도 빨랐고 지금 빠르게 또 공격을 했어요. 네.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앞쪽으로 키스가 빠질 수 있다는 걸 확인을 하고 일목적구 두께를 너무 얇지 않게 잘 네. 맞춰줬고요. 당점은 어떻게 쓴 건가요? 약간 중상 느낌이고 네. 하단 쪽에서 끌어치는 느낌보다는 약간의 밀림을 이용해서 각도를 좀 만들어주는 거죠. 좋아요. 네, 좋습니다. 이게
지금 분위기가 1세트는 최원준 압도적이었고 2세트는 또 마르티네스가 더 압도적이었고요. 자, 3세트는 또 어떻게 될까요? 3세트는 또 최원준 선수가 좀 압도를 하고 있네요. 지금도 배치가 좀 나쁘지 않아요. 어려워 보이지만 뒤돌려치기가 충분히 가능하고 내공이 빠졌다 들어가도 공간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번 네. 초코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넘어가나요? 오히려 넘어가나요. 넘어가는 것만 방지하면 되는데 그쵸? 어떻게 보면 저도 이 배치는 저 정도 두께에서 안 넘어갈 거라 생각을 했는데 네. 생각보다 내공을 많이 빼놨는데도 원쿠션 회전력이 엄청 많네요. 그러니까 테이블이 지금 회전을 엄청 잘 받아준다는 얘기예요. 자, 7대 0 뒤져 있는 마르티네스. 자, 이게 원뱅크 네, 너무 좋죠. 하고 있는데 네. 최준 선수가 놓치고 바로 또 뱅크샷을 열어줬어요. 네. 7대 2가 됐습니다. 가능하면 이렇게 이제 안산상록수체육관처럼 이렇게 좀 많은 관중들이 좀 쉽게 찾을 수 있는 곳, 뭐 지하철역이 좀 가까운 곳 이런 곳에서 대회가 열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또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주차 문제도 있을 거고요. 네네. 네, 많은 문제가 있겠죠. 뒤돌리기. 자 오늘 와 이거 놓쳤어요. 마르티네스 선수가 이거를 포쿠션으로 본 거면은 정말 다행인 거고요. 네. 혹시라도 가마치기를 했는데 안 당겨서 가는 거로 보면은 지금 이런 배치가 좀 몇 번 실수가 있었거든요. 아, 네, 포쿠션 본 거네요. 네. 아, 포쿠션으로 바로 올라오는 네. 것 같은데 조금 짧게 진행을 한 거고요. 자, 불편한 자세인데요, 최원준. 짧은 거 아닌가요? 네, 괜찮아요? 조금 짧아요. 마르티네스 같은 선수는 뭐 오래 전입니다만 잘 상대해봤고 또 최근에 마르티네스의 활약도 잘 지켜봤던 최원준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죠. 네, 그렇죠. 네, 이런 경기에서 지금 앞서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 배치가 쉽진 않습니다. 자, 기버스 가나요? 장장 가고. 아, 네. 지금은 조금 끌림이 좀 강했죠. 이게 보통 보면은 끌림과 밀림을, 그러니까 항상 어느 정도 배분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끌렸다가 요 정도에서 밀렸다가 뭐 이렇게 끌림과 밀림을 항상 배분을 해줘야 되는데 징크 같은 경우는 끌림이 좀 더 강조가 된 거죠. 조금 끌리다가 앞쪽으로 밀어질 수 있게 저는 앉아있으니까 말을 편하게 잘할 수 있습니다. 적이 있으면은 말도 못 꺼낼 텐데요. 네. 자, 최원준 선수 비껴치기 더블 쿠션인가요? 비껴치기인가요? 뒤에 코 비껴치기 더블 쿠션 장면. 다음으로 올라가면서 득점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깔끔합니다. 8대 2로 앞서가는 최원준. 자, 득점 이후에 지금 다음 배치를 대전이 좀 조금 껄끄럽거든요. 원뱅크 걸어치기를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 걸어치기 갑니까? 네. 자, 조금만 회전 조절을 해주면 자, 여기서 키스만 빠지고 좋아요. 아, 좋습니다. 10대 2 중요한 득점을 해냈습니다. 네. 이런 배치가 섰을 때 대회전이 무난하면 절대로 원뱅크 걸어치기 뭐 이런 거 잘 안 쳐요. 네. 근데 대회전이 지금 치기가 불편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뱅크를 노려볼 만한 거죠.
4이닝 3득점 10점째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밀어주면은 각도를 형성할 수 있는 비켜치기고요. 좀 얇게 치는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얇은 두께로 갔어요. 괜찮죠? 네, 좋습니다. 11대 2. 세트스코 6대 1로 지금 팽팽한 가운데 최원진 이번 세트에는 또 앞서가고 있습니다. 1, 3을 잘하고 마르티네스 선수가 2, 4세트를 잘하면 거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분위기가. 그렇죠. 네. 지금 1세트하고 3세트를 지금 최원준 선수가 워낙 잘하고 있는데요. 홀수 세트는 지금 최원준이 잘하고 있고요. 자, 당점을 거의 주지 않고 더블 쿠션 형태로 보낸다는 거죠. 오, 내려. 자, 이거. 아. 이게 아쉽게. 그렇습니다. 키스가 나면서 득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게 확실히, 그러니까 저희가 첫날, 주째 날은 그 관중분들이 좀 웅성웅성 하는 게 좀 있고 그랬었는데, 네. 이게 셋째 날 지나가면서부터 이렇게 관중분들도 같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선수분들도 정말 그 좀 힘을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관중분들이 응원을 받는 느낌이 있죠. 그렇죠. 좀 관중에 대한 그 관중분들, 즉 같이 탄성하고 같이 이렇게 박수 쳐주고 하는 거를 선수분들이 같이 즐기는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최현준 선수 약간 그런 느낌이죠. 네, 관중석에서 이제 함성 또 아쉬움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선수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아, 네. 멋진 공격입니다. 마르티네스 2점짜리 성공하면서 11대 4. 이거를 멋진 샷이 네. 나옵니다. 정말 멋진 플레이였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배치가 조금 애매한데요. 대회전도 조금 애매하고 투뱅크도 조금 애매한. 투뱅크는 그래도 괜찮지만 투뱅크 자체가 어렵고요. 오, 투뱅크 가네요. 자, 투뱅크 샷. 와, 이거를 걸리나요? 아. 아쉽게 놓쳤습니다. 아, 정말 오, 잘 쳤는데요. 와, 뭐 성공됐더라면은 우려와 같은 박수가 나왔을 텐데요. 네. 네. 요즘엔 뭐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이용한 저런 응원 문화는 보편적인 일이 됐죠. 네, 저렇게 딱 무슨 응원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어, 너무 막 선수가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고 있을 때 좀 큰 소리가 난다던가 이러면 정말 불편해지거든요. 그렇죠. 네. 12대 4. 석점 남았습니다. 최원준. 돌리기 짧게를 구사를 하긴 해야 되는데 내 쪽으로 오는 키스도 좀 불편하고 각도를 만들기도 좀 불편합니다. 너무 두껍지 않은 두께로 내공을 진행시켜도 되는 각도이기는 하고요. 자, 두껍게 키스를 빼려고 했는데 여기서 또 한번 오, 이번에 키스가 도와줬네요. 어, 네. 이거는 지금 점수대에서 이 점수는 크죠. 최원준한테는 굉장히 큰데요. 정말 크죠. 자, 지금 이제 일목적구를 먼저 보내서 올려놓고 내공을 진행시키려고 했던 플레이였거든요. 네. 네. 좀 짧은 상황이었잖아요. 네, 각도도 좀 짧았죠 지금. 이렇게 손을 모으니까 하트 같기도 하고. 항상 저렇게 손을 모으고 있어요. 두 점 남았습니다. 자, 옆 돌리기. 일목적구 컨트롤 돌려놨고요. 일단 마지막 회전이 있을까요? 괜찮죠? 아, 잘 칩니다. 예, 세트 포인트. 자, 일목적구를 저렇게 돌리면서 내공 보내기 참 쉽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보시면 일목적구를 돌리는 두께에서 저렇게 끌어놓는다는 것 자체가 쉬운 상황이 아니었어요. 자, 코너 잘 돌려놓고 내공 진행 좋습니다. 한여름밤에 뭐 당연히 아~ 자, 최원준
여기서 아 키스가 납니다. 정말 멋지게 끌어갔는데요. 네. 저게 최원준 선수의 저 볼터치 때문에 저렇게 끌려가는 거지 실제로 저렇게 끌기 참 어렵거든요. 지금 각도가 엄청나게 어려웠어요. 끌어가기. 아, 그렇죠. 이걸 코너에서 네. 뭐 돌려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요. 자, 저걸 정말 잘 끌어갔는데 한 점 남겨두고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선수 대회전 가는 건가요? 네. 오. 오. 자, 키스가 나는데요. 오늘 진짜 홀짝인데요. 근데 홀짝으로 가다 보면 최현준 선수가 이기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5세트까지 네. 간다는 전제하에 그렇죠. 자, 지금 또 최현준 선수 지금 자신감이 올라 있기 때문에 큐콜이 갔 나오나요? 뽑아낼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은데. 자, 일단 큐거리가 좀 불편합니다. 충분히 뽑아낼 수 있거든요. 뒤돌리기.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 됐습니다. 15대 4로 3세트 6이닝 만에 세트를 따내는 최원준. 세트 스코어 2대 1로 앞서갑니다. 자,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투어에서는 한 번의 우승이 있는 최원준 그리고 세 번의 우승이 있는 다비드 마르티네스인데요. 마르티네스를 상대로 세트스코어 2대1로 최원준이 앞서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4세트가 최원준 선수가 초구거든요. 네. 초반에 좀 어떤 흐름을 가져가는지가 5세트로 가느냐 4세트 끝나느냐를 결정지을 것 같군요. 그렇죠. 자, 일단은 홀짝 홀까지 나왔습니다. 네, 네. 홀수 때 최현준 선수가 잘하고 짝수 때 마르티네스 선수가 잘하고 있는데 4세트가 궁금합니다. 네, 잠시 후에 계속되겠습니다.